친구들은 우리 한태훈 군을 혹시 괴짜라고 보나요? 아니면 꿈이 있어서 부럽다라고 생각을 하나요? 이제 처음에는 농사진다 그러니까는 좀 하찮게 쳐다봤습니다. 저를. 그렇지만 이제 제가 꿋꿋이 해나가고 또 이제 염소 팔고 소 팔아서 용돈도 쓰고 용돈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은 엄청 부러워하고 있죠. 저는 다른 것보다 그 노래 있잖아요. 흙에 살리라. 듣고 싶다. 듣고 싶으시죠? 네. 어떻게 네. 듣고 싶네. 우리 박수로. 저기 중간 그런 한 소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나는요, 나는요, 흙에 살리라.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. 최고다. 네. 얼굴도 잘생겼다. 아니 다르네. 네. 이게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닌데요. 뭐 이게 그러니까요. 진짜... 네. 아니 김기정 씨 깜짝 놀라셨는데? 나 60평생 삶 이런 처음 보네. 아니 진짜. 목소리가...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세요? 저는 한태웅 군을 보고 네. 왜 이 한태웅이가 이렇게 그 위대한 환영을 받게 되냐? 농사를 지어 보면. 사람이 됩니다. 맞아요. 사람이 돼 있어요. 야, 가능할 수 없는. 계단. 오늘 전국 이장회의를 위해서 안건을 준비를 해오셨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안건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꿈입니다. 제 친구들은 서울의 좋은 대학 합격, 대기업 취업을 꿈꾸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세상에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이제 서울로 가야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야 성공한 인생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정말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건지 전국 이장회의 이장님들께 안건을 제의하겠습니다.